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50년 만에 중동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동 전문가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 이슬람 센터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 레바논도 지금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했습니까? 아, 아직 이번 전쟁에 참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일단 이스라엘의 어떤 군비 태세나 준비 태세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에 나섰는데 이게 뭐 미국도 그 항모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혹시 모르지만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라는 무장정파가 이번 지금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참전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두 개의 전선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금 군사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일단 이 전쟁이 시작된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마스는 왜 갑자기 그 시점에 공격을 했을까요? 근데 타이밍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예. 하마스라는 단체 자체는 이미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입니다. 예, 무장 저항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예. 단순한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마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공격을 했는가? 물론 이전에도 2014년까지도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아주 큰 전쟁을 벌였고요. 2021년에도 이미 짧은 기간이지만 한 2주 동안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이번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지금 외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20년 이미 벌써 이스라엘이 UAE 즉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미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하고도 관계 정상화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전체 중동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분위기. 이스라엘을 이전에는 거의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이란은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고 또 이란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하마스를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지원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예, 하마스를 부추겨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마스가 이 정도의 어떤 병력 로켓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이스라엘군과 싸울 때 어떤 전력이랄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로켓포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아, 잘못된 보도입니까? 네. 예. 이 정도의 무기는 지금까지 하마스 쪽에서는 7,000발을 쏘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미 처음부터 5,000발을 쏘고 시작했다고 얘기했죠. 그건 뻥입니다. 너무 과장한 거고요. 그래요? 네, 이스라엘 쪽에서 판단하고 예.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 3,000발 정도 날아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쏘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전의 경우에도 2021년, 2014년 경우에도 2주 내지 한 달 전쟁을 했었는데 그때도 최종적으로 나온 로켓 숫자는 한 4,000발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얼마든지 더 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예. 문제는 이스라엘이 전혀 아주 정교한 이번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강 이스라엘의 정보 분석, 그다음에 예.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 모사드, 신베트 이런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국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예상을 못했는가? 예. 나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지금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도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지금 전쟁 중이라 사실 예.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예. 전쟁이 끝나면 이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아마 파악을 할 것 같은데 그나라도. 제 생각에는 예. 이스라엘 수뇌부 군부 내에 있는 사람들의 하마스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예. 너무 얕게 봤다. 그렇죠. 너무 얕게 본 것도 있고요. 하마스에게 당근책을 주면 하마스가 굳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판단착오? 예예. 그래서 카타르라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하마스를 경제 지원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카타르의 경제 지원을 이스라엘 허가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 돈으로요. 예. 그 다음에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내에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몇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도 내어주었습니다. 예. 네. 이런 식의 어떤 당근책을 주게 되면 일종의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햇볕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펴면은 굳이 무장투쟁을 하지 말고 하마스도 자신들이 통치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잠시 동안 아니면 오랜 기간 무장투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이번 아주 비극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으면 첩보가 없으면 아이언돔이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아이언돔은 네네. 왜 작동 동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아이언돔 보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도도 잘못됐다. 네, 예. 예. 오보 거의 뭐 조금 오보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망자가 700명, 지금 800명, 900명까지 올라갔어요. 예, 900명까지 올라갔어요. 예, 900명까지 예.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사망자가 로켓 사망자가 아니에요. 아, 그럼 건물이 붕괴돼서? 아니요. 그러면 붕괴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잘못 보시는 게 예.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작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를 자꾸 가지고 이걸 지금 이번 사태를 보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오류가 나오는 건데요. 예예. 이번에 하마스 작전은 로켓만 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상군도 막 들어갔다며요. 예, 지상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 22곳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을 다 쏴 죽였어요. 아, 쏴 죽였어요. 예. 근데 거기 22곳에 있는 마을의 민간인들을 다 쏴 죽였는데 거기서 죽은 숫자가 뭐 4, 500명도 더 된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하마스 무장 대원들과 교전했던 군 경찰 이스라엘 군 경찰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 더 돼요. 아. 거기에 이제 부상당한 사람이 총 한 2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은 작동을 했다. 아이언돔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언돔이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언돔의 명중률은 90%입니다. 90%가 조금 넘기 때문에 예. 10%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해자가 로켓 피해 저기 부상자가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사망자는 100명도 안 되고요. 저 50명도 안 됩니다. 로켓으로 사망자는 50명도 안 돼요. 그러면 게릴라전에 당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게릴라전에. 게릴라전 시가전에 네. 당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로 군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인 지역에 들어가서 다 학살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관건은 네. 앞으로 얼마나 더 격렬하게 얼마나 장기로 얼마나 많은 참전국들이 생길 것인가 그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참전국은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아. 이제 지금 제가 너무 강경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아, 발뺐다. 예, 예. 이집트 79년, 요르단 94년 이미 평화협정 체결했죠. 예. 북부에 있는 시리아 정부는 지금 아직 내전이 안 끝나서 지금 내전 지금 회복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시리아 내에 아직도 지금 반전 모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레바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저항할 힘이 없어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만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절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나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으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가 이번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란도? 이란이 이번 전쟁에 공개적으로 참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냥 하마스를 도와주거나 헤즈볼라를 몰래 도와줄 수는 있어도 예. 공개적으로 이란하고 이스라엘 국경도 없습니다. 이란에서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쏜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단기간에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보복 공격을 시작했고요. 예. 2014년 최장기 전쟁 기간 동안 50일간의 전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4월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최소 한 달. 좀 이스라엘 대사 같은 경우는 두 달, 최소 두 달은 갈 것이다. 두 달은 간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사 작전의 목표가 정확히 뭔지에 따라서 이번 군사 작전의 강도나 기간이 결정되겠죠. 목표는 뭐가 될까요? 뭐 무인도 이야기를 하던데 200만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자 지구를 재점령할 것인가. 왜냐하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지 않고 그냥 하마스만 괴멸시키고 나오면 또 하마스를 또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렇겠지. 가자 지구에. 그렇겠지. 네. 그런데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200만이 넘는 가자 주민을 누가 통치할 것이며 그 사람들을 그렇죠.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하마스의 괴멸인가. 하마스를 괴멸시키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상군을 투입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망자가 또 늘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0초 남았는데 5차 중동 전쟁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없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은 없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은 없다. 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국가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전쟁이었고 이거는 이스라엘은 국가와 알겠습니다. 미국과 단체 하마스 혹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입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